자, 제가 강의 의뢰를 받은 주제는 가족협회의 역할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 소개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금 대구에 재은심리상담센터 원장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뭐 경력 중에서는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5년간 재직했었고,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도 역임했었고, 그리고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라고 해서 임상 심리 사회복지 간호 연합된 겁니다. 그 정신건강 전문요원 협회 회장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자, 먼저 역할과 비전으로 구분해서 제가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역할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는데요. 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뭐가 우리 이 정신건강 영역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나아가서 우리 가족협회, 오늘은 가족협회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자, 우리 정신건강 영역 전체에 우리가 이제 보면 당사자가 있고, 그리고 전문가가 있고, 정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가족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당사자를 제일 가운데다 지금 그림을 딱 그려놨거든요. 제단하는 그림을 옳게 그린다고 그린 거예요. 이 그림 가만히 보시고, 가운데 혹시 잘못 들어갔다, 가운데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가운데 가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겠죠. 당연히 당사자를 돕고자, 모두 다가 당사자를 돕는 사람들이죠. 당사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문가가 당사자들에게 조력 활동을 하는 것이고, 또한 정부는 그런 조력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사회는 어떤 그런 당사자들을 잘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가족들은 당사자들이 병이 낫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어떻게든 지금의 이 困境을 딛고 일어서게끔 지원해주는. 그래서 전문가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거나,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거나, 사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할때그 모든 것이 가족들한테 다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가장 중앙에 있다, 가장 중심에 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분야에서 누가 주인공이냐? 우리 당사자들이 주인공이다. 달리 말하면 당사자가 주체다. 결국은 모두 다가 당사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 가족협회의 과업이 뭐냐를 파악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사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의 과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과업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과업은 무엇인지, 정부의 과업은 무엇인지, 사회의 과업은 무엇인지,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 가족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의 과업은 무엇인가? 자, 밑에 빨간색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사자의 과업은 병이 낫는 게 과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당사자의 과업을 병이 낫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당수 당사자들이 나는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병이 나아야 뭘 어떻게 한다. 병이 낫는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병이 낫는 게 과업이 아니냐? 병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선은 병이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할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건지 말 건지는 사람의 힘에 달린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뜻에 달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게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될수 있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마음 먹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목표로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거는 목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병이 낫기 위해서 노력은 할수 있다. 그럼 마찬가지죠. 가족들도 목표가 내 자식 병이 낫게 하는 것, 이게 목표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들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할수 있는 최선은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 할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자식 병을 낫게 하겠다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목표가 돼야 되느냐? 우리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결국은, 자, 병이 있든 없든 간에,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간에, 이것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다 했잖아요.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병이 나을 건지 낫지 않을 건지는 하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국은 우리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거나 없거나 설사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당사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병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병이 덜하면 덜한 대로 심하면 심한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기 인생 그 앞에 제가 한마디 붙였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죠. 자기가 선택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그나마 자신이 선택한 최선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리커버리라는 개념이죠. 영어로 이제 리커버리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전인적 회복이라고도 번역하고 저는 이제 계속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회복이라고 번역하면 잘못하면 임상적 회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이라고 번역할 때는 반드시 전인적 회복이라고 붙여줘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인생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얘기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미리 당사자의 과업은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의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고 촉진 요소가 있거든요. 자신의 삶, 결국은 당사자의 과업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인데 이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밑바탕이 뭐냐? 하나가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자신이 선택한 삶만을 자신이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에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즘 당사자 단체들이 까미도 그렇고 파도선도 그렇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기 결정권. 그래서 강제 입원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것이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자신의 선택에다 맡겨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단력이 제대로 없어서 자기가 엉뚱한 선택하면 어떡하느냐 뭐 하느냐 이런 게 걱정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나가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라고 하니까 역량 강화 우리가 잘 안 와닿는 경우들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자력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판단력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의 실천력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내지는 키워가는 것,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력을 세워가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럼 뭐냐? 당사자가 자력을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 가족도 마찬가지로 자력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한다. 약물 치료도 사실은 자력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증상이 심할 때에는 정말로 자기 정신이 아니고 혼미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약이 들어가면은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약물치료, 심리치료, 심리상담 이게 다 자력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달리 당사자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것이 바로 자력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가 역량만 강화된다고 능력만 있다고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회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못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양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역량 강화를 시켜주고 한편으로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것이 조력자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조력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주체는 당사자고 전문가도 조력자고 가족도 조력자고 사회도 조력자고 나아가서 정부조차도 조력자인데 이 조력자들의 역할은 결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자력을 키워주는 것, 역량 강화를 시켜주는 것, 또 하나는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주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력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이 뭐냐? 자, 우리가 전문가들 중에서 상당수 전문가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치료를 해준다. 착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문가는 치료를 해줄 재주가 없어요. 전문가가 하는 것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최선의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즉 내가 아는 최선의 지식을 동원해서 약을 처방해줬을 때, 내가 아는 최선의 지식을 동원해서 심리치료를 해줬을 때, 이것이 다행히 본인에게 잘 맞아 들어가면, 그리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자기 회복력을 되살려주면,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어떤 면 하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치료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치료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는 전문가가 하는 일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점에서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의사도 그렇고 심리학자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다들 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래서 좋아질지 좋아지지 않을지 하는 것은 여러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변수가 당사자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무척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전문가들은 이런 이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아까 본 동영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지금 약물치료 그리고 입원치료 위주로만 돼 있다. 다른 빨간색으로 쓴 게 지금 전멸인 거예요. 거의 전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다 누구한테 가느냐? 가족들한테 가는 거죠. 가족들이 죽어날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지금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만 하고 있어도 되겠느냐? 자, 우리가 치료 서비스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리치료, 내지는 심리상담. 이게 꼭 뭐 원인을 뿌리째 뽑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제 동영상에도 맞서 이야기했듯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의논해 주는 것. 이거 무척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원장님 강의에서 우리 며느님이 가서 그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거 별거 아닌. 이런 게 전부 다 도움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나눠주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약물을 통한 치료 서비스가 있고 대화를 통한 치료 서비스가 있다. 대화를 통한 치료 서비스 쪽이 심리치료, 심리상담, 심리면담,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약물과 대화 두 가지로서 치료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활 서비스. 재활 서비스는 한쪽으로는 교육 훈련이에요. 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정보 제공을 해서 그 사람의 아는 지식 수준을 지금보다 높여주는 것이고, 훈련은 반복 연습을 시켜서 익숙하게 숙달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전문가들이 들어서 교육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회를 제공해주죠.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기회를 제공해줘도 처음에 잘 못할 때는 조력 지원을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같이 거들어서 같이 해준다 하는 것이죠. 같이 다녀주고, 아까 우리 원장님 강의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죠. 결국 지역사회 재활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다 하는 게 뭐냐면 가족 이외에 전문가를 한 명 붙여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도 가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 혼자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디를 알아보고 뭐를 데리고 다니고 뭐라고 하려니까 고생스럽지. 모든 가족들한테 전문가가, 자, 병원에 치료 전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활 전문가가 한 명씩 붙어있다. 가족들 엄청나게 수월하겠죠.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개선시켜 나갈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안에 갈 곳을 매일처럼 좀 갈 데를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취직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맞잖아요. 가족들이 생판 다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뭐냐면 의사 없이 가족들 힘으로 지금 약물 처방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지역사회 안에 재활 전문가가 가족들한테 붙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재활 전문가가 없다 하는 거예요. 배치가 안 돼 있다. 자, 그런 이야기고. 그래, 재활 서비스, 뭐, 지금 기존의 재활 기관들이 있지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 진짜 재활이 아니고 관리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재활은 기능 수준에 따라서 기능이 낮은 친구, 기능이 중간 정도의 기능, 높은 기능 해서 정말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고, 막 한 사람은 전문직에 취업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중간 기능이 되는 사람은 중간 기능이 되는 사람대로 뒷받침해서 낮은 기능은 낮은 기능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다 낮은 기능에 있는 사람들만 관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 기능과, 그러니까 고기능의 이 우리 당사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하는 거죠.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이제 처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정부의 시각의 문제예요. 정부가
관리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사회로 정말로 내보내겠다, 정말로 취직을 하고 정말로 자기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안 치게 하면 된다. 사고 안 치는 선에서,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시켜 놓는 대신에 계속 입원시켜 놓을 수 없으니까 퇴원은 시켰는데 지역사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든지 사회복지시설이든지 등록시켜 놓고 거기에서 너가 사고 안 치게 좀 관리해라. 관리 역할을 맡겨놓은 것이지 재활 역할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재활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이 부분이 지금 서비스가 제대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가족들이 맨날 데리고 다니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위기개입 서비스. 자, 계속해서 위기개입 서비스를 이야기하면 활성기 때 갑자기 병이 발병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들 어떻게 입원을 수월하게 시킬 거냐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119를 부르든 뭘 불러도 어떻게 입원을 수월하게 시킬 거냐, 어떻게 그냥 입원시킬 방법 없느냐, 왜 2인 보호자 동의를 받게 해서 힘들게 만드느냐. 천만에 가장 가족들 입장도 그렇고 당사자 입장도 최고로 좋은 거는 보건소에 전화만 하면 보건소에서 득달같이 두세 명 팀이 쫓아나오는 거예요. 간호사하고 몇 명이 득달같이 가정에서 우리 애가 좀 이상합니다. 보건소에 전화만 하면 밤 12시, 1시, 2시에도 보건소에서 팀이 쫓아나오는 거예요. 쫓아나와서 애하고 면담하고 가족들 면담하고 급하면 급한 대로 주사 놔주고 그리고 약 처방해주고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성기 때 굳이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느냐. 이런 가정방문 시스템, 응급 가정방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활성기를 그냥 입원 안 시키고 한 일주일, 열흘, 보름 매일처럼 보건소에서 나와서 체크해주고 들어가면 굳이 그걸 병원에 입원시켜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켜 놓는다고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약 먹이는 거 빼놓고 재우는 거 빼놓고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활성기 때. 왜 애들 입장에서도 자기 집이 더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지. 물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한 애들의 경우는 예외지만 자기 집이 마음이 편하지. 그 병원에 가서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리벙벙해서 안 그래도 불안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병원에 가서 더 불안하고 더 힘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치료라고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 입장에서 다른 것보다도 가장 가족들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건 어떤 면에 가정 방문 서비스예요. 전화 한 통만 하고 면 득달같이 달려오는 서비스. 그리고 그래서 입원을 시켜야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의논하고 병원 수소문하고 어떻게 데려갈지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데려가서 입원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좋은 거지. 이거를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병원도 알아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환자도 설득해야 되고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응급 입원 서비스도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근데 가정 방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가족 지원 서비스. 자, 가족 교육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죠. 병원 입원 시점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퇴원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가족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족 상담 마찬가지로 입원 시부터 가족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퇴원하고 나서도 개별적인 가족 상담, 집단 가족 상담 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는 거예요. 의사가 능력이 돼서 수가 충분해서 의사들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의사들 혼자 다 하는 거고, 의사들이 우리는 다 하고 싶어도 인원도 너무 적고 너무 바빠 우리 이거 다 못합니다 하면 결국은 다 직역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의사들 혼자서 할 방법이 없어요. 할 방법이 없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다 할 수 있다고 울타리 딱 쳐놓고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다 여기에는 지금 기존의 의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다 참여해도 모자라요. 더더욱 지금 재활치료사, 나아가서는 뭐 작업치료사, 나아가서는 그냥 일반 상담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도움될 사람 다 들어와라라고 해서 다 뛰어들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계속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너거는 하면 안 된다, 우리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서는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제 정부의 역할은 뭐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정부는 심판이다 했는데 맞죠. 정부가 심판을 제대로 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정부는 심판을 제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의사들 편만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 편도 아니에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의사 편만 들어요. 정부는 철저하게 심판을 편파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문가와 소비자 사이에서 공정해야 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뭐냐 읽어볼게요. 전문가들이 서비스 제공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에게 최선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하면 전문가들끼리 경쟁을 붙여줘야 돼요. 경쟁적이어야 서비스 질이 올라가요. 경쟁적인 것보다 나쁜 거는 독과점이고 가장 나쁜 게 독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독점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독점 시스템은 뭘 의미하느냐? 당사자에게, 환자들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냐? 아니에요. 전문가에게, 독점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최선의 이득인 시스템이에요. 누구? 정신과 의사들.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들에게 최선의 시스템이지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보험이에요. 평생 동안 발병하고 나면 그 다음 또 제대로 낫지도 못, 제대로 낫게 해주지도 못하고 제대로 사회 속에 살아가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있는 재산을 다 불가가잖아요. 어떤 면에서. 재산 다 털리고 나서 남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나이 들면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시스템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에게 모든 이득이 돌아가지. 자, 똑같이 출발했는데 30대 전문가, 정신과 의사든 심리학자든 똑같이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면 전문가는 사회적 명성도 올라가고 부도, 돈도 벌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는 갈수록 살기가 좋아지는데 당사자들은 나이가 40대고 50대고 갈수록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고 결국 이렇게 전락해가요. 이건 매우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독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독점이기 때문에. 이 독점 체제를 깨뜨려 부숴야 된다. 경쟁 체제로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과업 달성을 촉진하는, 항상 계속 제가 거기다 빨간 줄을, 색을 넣어 놓은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최선이 되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과업을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자신의 과업 달성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법과 제도가 돼야 되고 그런 방식의 행정이 돼야 되고 그런 방식의 재정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된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야 되고 정책 만드는 과정에 예산 그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된다. 왜? 당사자들은 참여 안 하고 전문가들끼리만 모여서 모든 걸 다 결정하니까 당사자들은 봉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법을 만들고 전문가들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예산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당사자들, 가족들은 계속해서 갔다가 그냥 봉인 신세라 하는 거예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신세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과업 달성을 촉진하는 가족 환경 및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자, 가정이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이 되게끔 해야 되고 사회가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정보 제공, 편견 해소,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기회 제공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 우리 정신장애인들을 취업을 받아줄 때, 뭐 해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걸 더 많이 도입을 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계속해서 당사자 돌보는데, 왜 활동보조 이거 안 쳐주느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노력에 대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를 정부는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가족과 사회의 역할은 뭐냐? 아까 이제 전문가의 역할, 당사자의 역할을 이야기했고, 결국은 당사자가 주체다, 주인공이다. 그래서 전문가는 돕는 위치, 전문적인 서비스로 돕는 것이고, 정부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 집행하는 걸로 이제 돕는 것인데, 자, 그러면 사회는 뭘 해야 되고, 가족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사회와 가족은 결국은 수용,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지원, 더 잘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거를 이제 해야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양날개를 달아줘야 되는데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 기회 제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전문가도 해야 될 일이고 정부도 해야 될 일이고 사회도 가족도 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뭐가 그러면 수용이고 뭐가 지원이냐 제가 이거는 이전에 제가 하던 강의에서 계속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걸 물에다가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 당사자들이 불일 때 우리 가족들이 물이 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 흥분해서 날뛸 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지 되고 당사자들이 막 어떤 하여튼 힘들어할 때 편안한 어떤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편안한 그것을 제공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물이 되어준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이렇게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해놨죠.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지금의 이 사회가 마치 사막과 같다. 우리한테는 바깥 세상이 살만한 세상일 수 있어요. 밖에 나가면 뭐, 사람들도 뭐 괜찮고, 뭐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조금만 노력하면 돈도 벌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일지 모르지만, 우리 당사자들한테는 이 세상이 마치 사막과 같이 햇볕은 내려쬐는데, 가서 쉴 곳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들이 땅굴을 파고 구멍을 파고 숨는 거예요. 세상을 피해서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도 안 되니까 망상으로 빠지고 환청으로 빠지고 컴퓨터 인터넷으로 빠지고 스마트폰으로 빠지고 결국 가상의 세계로 빠지고 상상의 세계로 빠지고 현실 도피적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현실이 안 들면 현실 속에서 살지 뭐하러 컴퓨터로 들어가고 스마트폰으로 들어가고 뭐하러 망상 속으로 환청 속으로 들어가겠느냐고요.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 현실이 사막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현실이 사막인 현실에서 이 물이 되어주는, 쉴 곳이 되어주는 이런 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렇게 그를 그의 결점까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못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런 역할을 우리 가족들이 해줘야 된다. 우리 가족들의 1차적인 목표는 내 가정을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막일지 모르지만 우리 집은 오아시스다. 우리 집안에서만큼은 지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런 집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가족들의 1차적인 역할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제 이야기가 이런 오아시스만 가지고는 너무 좀 안 좋냐, 이렇게 그래도 좀 마을도 이루어서 살고 이런 오아시스가 기왕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퉁이 돌아가면 또 이런 오아시스가 있고 또 좀 가면 이런 오아시스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이 설사 사막이라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있고, 또 그것 좀 있다가 좀 무료하거나 뭐 하면 또 딴 데 또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쉬러 가고 싶으면 쉬러 갈 데가 있고, 좀 일하러 가고 싶으면 두세 시간 일하러 가고 또 여도 또 가고, 이렇게 자기가 사회 속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으면 설사 이 사회가 사막인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사회 속에 이렇게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지원이라고 볼 때, 즉 달리 말하면 이것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가족협회의 역할이 뭐냐? 자, 가족협회의 역할이 뭐냐? 가족협회의 역할은 결국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핵심은 당사자들이 과업 수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지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다. 결국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이 자신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되고, 정부가 똑바로 심판을 봐줘야 되고, 사회가 좀 문을 열고 우리 당사자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다 문제가 있잖아요. 전문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어떤 면에 자기들 이득을 취하는데 급급하고, 정부 완전히 편파적으로 심판 보고 있고, 우리 사회는 당사자들한테 문 안 열어주고, 수용과 지원이라도 문 안 열어주고 꽁꽁 닫아 걸고 있고, 이걸 누가 과연 헤쳐낼 거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다른 장애들 쪽에서는 가족들이 안 나서줘도 돼요. 시각장애, 지체장애, 이 다 당사자들 본인이 나서가지고 다 깨부수고, 문들을 다 열고 전문가들 제대로 일하게 만들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결국 여러 가지 자신이 가진 어려움들이 있다가 보니까 자기 주장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등등,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사자들 중에서도 요즘 똑똑한 당사자들이 이제 많이 나와. 우리 당사자들이 결국은 사회에 대해서 자기들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똑똑한 당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힘에 많이 붙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거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당사자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바람에 우리 가족들이 온통 다 덮어쓰고 있잖아요. 이 모든 부담을 다 덮어쓰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나서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 가족협회의 비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무엇을 고민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땐 크게 봐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조직 관리에 대한 이야기, 대외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조직 관리에서는
아시겠죠? 회원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회원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 회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대외 활동에서는 대외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사회적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교육에 대한 제 생각 하나, 그다음에 대외 활동에 대한 제 생각 하나,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체성, 자,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해서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봤었죠. 2019년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포럼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 다섯 항목. 해서 1.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을 해달라. 2. 가족 교육과 당사자 교육이 병원 입원 시점부터 철저히 제공되도록 해달라. 3. 심리 상담, 심리 면담이 병원에서부터 철저히 제공되도록 해달라. 4. 재활 훈련 기관을 확충해 가되 소비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어 달라. 5. 정신 건강 영역 내에 소비자들의 직업을 창출해 달라.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지나고 나서 지금 요번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더 추가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 여섯 번째,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 지표와 비교하여 발표해달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민의 삶의 질 지표예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지 2년에 한 번 발표하는지 그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부가 통계청에서 이거 국민 삶의 질 지표라고 해서 국가의 지표예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어요. 통계청이.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소득은 물질 부분, 비물질 부분에서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소비는 어떻게 되는가,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고용, 임금, 주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통계치를 해마다 잡게 돼 있어요. 조사해서 비물질 부분에서 교육 어떻게 되나, 건강, 여가, 그다음 가족,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조사를 해서 정부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게끔 돼가지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들 거 저거 조사할 때 우리 저기에 항목 하나만 정신장애 있나 없나 체크하는 항목 하나만 띄워놨든지 안 그래도 지금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교차해서 분석만 하면 되거든요. 정신장애인들의 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정신장애인들의 소비는 어떻게 되는가?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고용은 어떻게 되는가? 임금은 어떻게, 주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조사, 충분히 조사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국민 조사할 때, 인터뷰할 때 한 항목만 끼워놓으면 다 조사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자, 이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1년에 한번 하면, 이것 1년에 한번, 정신장애인 것도, 2년에 한번 하면 2년에 한번 할 때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일반 국민은 이런데 저거 분석 다 나오거든요. 일반 국민은 어떻고 10대는 어떻고 20대, 30대, 40대는 어떻고 직업별로 전문직은 어떻고 노동자는 어떻고 하고 다 비교해서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정신장애인 어떤지 분류 항목 하나 끼워 넣어서 정신장애인 어떤지 해마다 또는 2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주면 어떠냐는 게 기왕조사하는 거 조사해서 저게 사실은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중앙정신건강 지원단인가 해서 해마다 그 뭐죠 저거를 보고서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는 자 여러 가지 입원율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외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떻게 전부 다 의료적 쪽으로만 통계 항목이 잔뜩 잡혀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의료적인 통계치들보다 우리한테 더 절실히 필요한 건 바로 이 통계치예요. 삶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 각각의 영역별로. 이거를 정부에서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하자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지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질 지표와 비교하여 발표해달라. 또 하나, 일곱 번째, 정부는 각 정신질환 진단군별로 처방되고 있는 1인당 약물의 용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발표해달라. 1년 단위로 조사하던. 저거 조사하는 거 무지 쉬워요. 어차피 저거 전부 다 건강보험 뭐에서 다 나가거든요. 약 얼마나 처방됐는지는 1인당 얼마나 처방됐는지 각 진단별로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계 전문가 몇 사람만 붙이면 바로 분석 다 할 수 있어요. 저거. 그럼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국제 권장량이 있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적어도 국제 기준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이상 약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 짐작이 맞다면 두 배 내지 세 배 많이 쓴다면
약 쓰는 것만 지금보다 적게 쓰라고 계속 권장해줘도 거기에서 재원을 많이 아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통계치 여기에서도 비교해서 발표해달라 했지만 이후로 정부에 가족협회 쪽에서 많이 요구해야 되는 게 통계치 내놓으라고 자꾸 요구해야 돼요. 어떤 통계치 내놓고 그 다음에 그 통계치에 대한 너고 목표 내놔라. 계속 이렇게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로 맨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확충해 가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몇 개 확충할 건데 예산 늘리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늘릴 건데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숫자만이 확실한 거예요. 숫자가 아닌 것은 다 그냥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협회가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숫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정부는 정신건강정책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기구의 소비자, 즉 당사자와 가족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달라. 이게 이 이야기가 권오용 사무총장이 계속 지난번 포럼 때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체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결국 정책 제안이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단체가 존재하는 기본 이유예요. 그런데 이게 주장만 하고 복지부에 대해서 너거는 해달라 하고 우리는 실천 안 한다? 이거 아주 이상.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은 내가 실천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서 자 정부 차원에서 정보 제공을 해달라. 그럼 정부가 정보 제공 안 해주면 가족협회는 손 놓고 있을 거냐? 정부가 안 해주면 가족협회 차원에서 회원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내가 실천해야 되는 바지 주장만 하고 남이 해줄 때까지 나는 손 놓고 있으면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니 정부가 나서서 좀 해달라 도와달라 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교육 당사자 교육이 병원 입원 시점부터 철저히 제공되도록 해달라. 가족협회 차원에서 가족교육 당사자 교육 철저하게 시작을 해야 돼요. 세상 누가 정부에서 안 해줘도 우리 스스로 한다고 해야 돼요. 심리상담 심리면담이 병원에서 철저히 제공 심리상담 심리면담 안 해주면 가족들끼리 심리상담 심리면담 해줘야 돼요. 가족들이 어떤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족들이 있어서 재활훈련기관을 확충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을 만들어달라. 예를 들어 쉼터 만들어달라. 쉼터 정부에서 안 만들어주면 아 우리 힘으로 쉼터 만든다. 그래서 낮에 눈 뜨고 갈 데 없으면 그냥 와서 지 혼자 와서 컴퓨터도 하고 가고 놀다가 가고 저것끼리 차 마시다 가고 쉼터와 사회복귀시설은 어떻게 다르냐. 사회복귀시설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가면 전문가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 시간표 있고 피곤해서 다니기 싫다. 자존심 상해서 다니기 싫다. 쉼터는 가면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소파에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테레비 보고 싶으면 테레비 보고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 하고 저끼리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 이게 쉼터예요. 간섭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 자기를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부가 안 만들어주면 당사자들이 들어서 만들든 가족들이 들어서 만들어주든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영역 내에 소비자들의 직업을 창출해달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업 재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1차적으로 공략해야 될 곳이 정신 건강 영역이에요. 정신 건강 영역 안에 우리 직업이 안 생기면 사회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정신과 의사들이 우리 직업을 안 만들어주는데 어느 사회에서 우리 직업을 만들어주겠어요?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정신과 의사들도 우리한테 직업을 안 만들어주는데 누가 갖다 나하고 무관한 사람이 뭐하러 직업을 만들어주겠느냐고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당사자들 고등학교 다닐 때 발병하고 대학교 다닐 때 발병해서 평생을 10년 세월, 20년 세월, 30년 세월 정신과만 다니고 살았는데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정신과에 대해서 아는 게 바삭해요. 이 지식이 헛된 지식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많이 아는 것, 자기가 익숙한 것, 잘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직업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정신과 장면 안에 기필코 직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직업을 만들어내려면 필요한 게 뭐냐? 자격증 있어야 되겠다. 동료지원과 법에다가 동료지원과 의무고용을 법에 명시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사 쓰려면 기왕 사회복지사 쓰려면 정신병원에서 또는 정신과장면에서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써라. 간호사 쓰려면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써라. 아무튼 정신장애는 의무고용이다. 자, 병원, 민간단체에는 의무를 우리가 강요를 못하겠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이거 다 정부가 다 예산 조사하는 데 아니냐. 그거는 정부 마음대로니까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안에라도 하다못해 두 자리씩이라도 만들어라. 그리고 정신병원들 쪽에는 적극 권장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이 분야 안에 직업 만들어내야 된다는 각오로 직업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거 복지부에 가서 데모하고 몇 달 붙들고 늘어지면 대번에 1,000명, 2,000명 자리 생겨요. 대번에. 한 해만 그냥 가서 그냥 데모하고 입에 거품 물고 가서 국장 만나고 만나서 죽을래 살래 덤비면 당장 한 해만 덤비면 당장 1,000명, 2,000명 직업이 생겨요. 그걸 왜 안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가족협회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이때까지 가족협회가 뭐 했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쟁취해내야 될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 학회하는 데 가서 박수 쳐주고 복지사들 학회하는 데 가서 박수 쳐주고 맨날 공청회다 해서 가면 가족들을 법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바뀌었느냐 진짜로. 아니에요. 당사자와 가족들은 명분이고 의사들과 사회복지사 사이에 저거 이권 싸움이 계속 그래서 수도 없이 법이 바뀐 거예요. 거기에 아무 실속 없는데 쫓아다니면서 박수 쳐주고 쫓아다니면서 박수를 쳐준 거라고요. 그래서 의사들 쪽에 유리한 법이 딱 통과가 되니까 병원 등급제 딱 됐잖아요. 5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 서비스 길 높인다. 해서 5등급 딱 되는 순간에 돈 번 사람들은 의사만 벌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월급이 두 배로 뛰어버렸거든요. 1,000만 원 받던 사람은 2,000만 원, 500만 원 받던 사람은 1,000만 원으로 의사 구하는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 해에 병원 등급제 실시되고 의사들 저거 했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뭐 해서 무슨 시설 만든다 뭐 한다. 사회복귀시설이든 뭐든 만들면 뭐 하느냐고요. 물론 당사자들 도움은 받지만 결국 직업은 전부 다 사회복지사들 직업만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도대체 누가 우리 당사자들의 진정한 이득을 위해서 법을 바꾼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가족협회가 이제는 의사들한테 가서 박수 쳐주고 의사들 행사에 가서 박수 쳐주고 사회복지사 행사에 가서 박수 쳐주고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 주장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주장을. 내가 뭐를 확실하게 주장해서 확실하게 쟁취해낼 건지 그 목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직업을 창출해달라.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가족협회 안에 정책을 다루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필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위원회가 필요한데 정책위원회 역할은 뭐냐. 첫 번째 정책 제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우리 협회 내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을 해야지 돼요. 또 한편으로는 협회 밖의 인접단체들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도대체 까미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심지에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도소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산의 희망바라기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또 각각의 인터넷 카페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은 큰 단체 작은 단체에서 단체 쫙 모으면 지금은 10개 20개도 넘어요.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의 각각의 주장을 우리가 다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지금 임세원법이 뭐 통과가 되니 마니 해갖고 계속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부터도 임세원법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지금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가족협회 임원분들도 제가 볼 때 뭐가 이슈가 되는지 우리 가족협회는 그 찬성해야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어느 조항을 어떻게 걸고 넘어져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안에서 그런 걸 검토하시는 분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해서 임원회 이사회 때 되면 보고하고 발표해 주시고 가족협회 전체 총회 같은 거 할 때 되면 발표해 주시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곳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역할을 해도 그 다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최소 월 1에서 2회의 회의가 필요하고요. 분기별로 이사회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위원위촉 시에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안에 내부적으로만 위촉하는 것보다는 인접 소비자 단체의 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족협회이지만 저런 정책위원회 전문가들도 인원을 전문가를 숫자의 문제예요. 가족들이 더 많고 전문가가 좀 적으면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좀 들어오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제 생각이 이것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회의를 어디서 하느냐.
서울에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중앙의 사무실, 지금 세종시에 있잖아요. 가급적 그렇게 거기에서 모여서 하는 게 가장 저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관리. 자, 조직 관리는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족협회가 20년 세월 동안 왜 못 컸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계속 싸우느라고 실제적인 일을 안 한 거예요. 모든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회원 교육이에요. 회원 교육이 안 되면 친목단체밖에 안 돼요. 더 이상 일하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교육이 된 회원만이 일을 하지 교육이 안 된 회원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가족협회가 가장 시급하게 착수해야 되는 일이 전국 각 지역별로 가족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을 해야 돼요. 교육을 무조건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신입회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예로서 8주 교육 프로그램 각 지역별로 시행해야 되고 소그룹으로 신입회원 교육 프로그램 소그룹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각 지부별 정기교육 예로서 원래 모임과 겸해서 매달 한 번씩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 교육하는 이런 것. 그 다음 중앙의 차원에서 전국 규모의 정기교육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특히나 이 가족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교육 내용이 아까 앞에 제가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정책위원회에서 토의되고 합의된 내용, 그래서 이건 우리 단체의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뭡니다? 이거는 전 회원들에게 숙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 정책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교육자료로 활용이 돼야 되고요. 또 그 다음 각 강사는 자신의 경험을 수기로 쓰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안을 만들어야 된다. 기존의 패밀리링크 강의안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강의에 힘이 나오려고 하면은 내가 지식이 많거나 내 경험이 뒷받침되는 강의가 힘이 나와요. 기존의 패밀리 링크 강의는 내 경험담 발표하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주제 딱딱 줘서 주제를 거의 나도 억지로 공부해가지고 그 주제 강의하면서 중간에 내 경험 조금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파워가 안 나와요. 그런 강의는 전문가가 해야 될 강의고 가족들이 해야 되는 강의는 그렇게 주제별로 주제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경험을 먼저 수기로 쫙 쓰고 썼더니 아 우리 애가 낫게 하려면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다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제를 그걸로 타이틀을 딱 뽑는 거예요. 경청이 중요하다 또는 아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서 확신했는 거를 가지고서 딴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놓은 그 가족 교육 교재를 내가 그냥 읽어보고 억지로 외워서 앞에서 전달하려면 당연히 전문가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런 가족 교육을 주제편에 뭐 하라냐고요. 내 경험을 남한테 전수해주는 교육을 하셔야지. 그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면 전문가 불러서 하락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면 전문가 불러서 전문가 한 시간 하락하고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내 경험을 다른 가족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가족 강사가 되십사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사의 자기,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자기 공개와 자기 개방이 필수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가족협회 안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공개, 자기 개방이 안 되는 단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쉽게 표현해서. 남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사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경험담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만이 내가 나를 오픈할 수 있을 때만이 나의 모든 노하우를 여기에 갖고 올 수 있고 나의 인맥을 여기다 끌어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편견 해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가 내 공개를 하고 들어가면 내 아는 내 친구들, 내 친척들만 편견 해소돼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내 친구, 내 친척부터 편견 해소를 못 시켜내면서 무슨 얼굴 모르는 사람들을 TV로 몇 번 광고 때린다고 편견 해소가 되느냐고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내 친척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난 10년 세월 20년 세월 고생했다 라고 호소할 때 그 친구가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족협회들이 이때까지 자기 공개 자기 개방 문제를 매우 미온적으로 생각해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 공개해야 됩니다로 가야지 돼요. 신입회원 때부터 하는 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고 적어도 임원급이 되려면 강사급이 되려면 남 앞에 나서려면 자기 공개 안 하는 사람은 임원 다 사표내야 돼요. 강사 다 자격증 반납해야 돼요. 자기 공개가 안 되면서 뭐 남 앞에 났습니까? 그 다음에 인접 소비자 단체의 강사들도 참여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정책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교육은
원래대로 철저히 잘 이루어진 교육국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국에서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우니까 정책위원회를 따로 두고 교육위원회를 따로 두고 두 개의 위원회를 두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위원회의 문호를 개방해라 하는 거죠. 내부 사람들로만 위원을 구성하지 말고 외부 사람도 위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가족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밀리 링크 강사들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다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강사 양성 과정에 받아들여 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외활동 부분에서 인접 소비자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포용이 필요하다. 자, 먼저 소비자단체의 난립과 기능 분화는 필연적인 추세입니다. 자, 지금 가족협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안으로 모든 가족은 다 모여야 된다. 이거는 이미 비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전혀 절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고 나가는 순간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몇십 년 세월을 싸움만 하고 지내야지 돼요. 지금 20년 세월을 가족협회가 싸움하느라고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가 싸움하느라고 일을 안 해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심지어도 생기는 거고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패밀리 링크도 생기는 거고 가족들이 일을 해줄 때가 안 해주니까 가족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만들어 자발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와서 너가 하던 거 문 닫고 우리한테 들어와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사이 너가 참 우리가 기능 안 하고 있을 동안에 너가 매달 원래회 하느라고 고생했다. 내 너 나름대로 공부 모임 조직해서 하느라고 고생했다. 잘했다 해줘야지 되죠. 내한테 안 들어온다고 뭐라 할 일이 아니에요. 잘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안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뜻이 안 맞아. 박차고 나서 딴 단체 만든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알고 잘한다 해야 돼요. 각 단체마다 보세요. 한 단체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각 단체마다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단체가 있어서 각자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력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난립되는 건 당연하다. 난립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는 가족 단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소비자 단체에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맛집 역할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다 끌어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들어서 서로 대화도 안 나누는 사람들 다 모아서 회의도 우리가 같이 해서 다 단체 대표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우리가 판 벌려놓고 우리 판에는 어느 단 너가 다 들어와도 된다. 우리 행사에는 다 와도 된다. 이렇게 큰 집 역할을 해야지 돼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큰 집 역할을 해서 다들 이렇게 서로 하는 아우르는 역할을 해야 되지 들어오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잘한다 격려해줘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시군구 내에서의 발언권 확보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만 상대 아래에서는 안 됩니다. 각 지부와 지회는 자신들의 해방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필요한 협조를 얻어내야 됩니다. 자, 이걸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중앙회는 복지부를 상대하는 데예요. 그런데 지회들이 중앙회만 바라보고 중앙에서 돈 받으려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지회에서 지회 활동을 잘해서 모금이 잘 돼서 중앙회에 올려보내줘야죠. 그럴 때 단체가 사는 거지. 중앙회가 노력해서 복지부에 가서 예산 따서 좀 더 복지부에서 예산 따는 순간에 약자로 전락해요. 복지부에 우리 주장을 못해요. 저는 기본 이야기가 뭐냐면 복지부 돈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가 돈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력으로 할 때 내가 내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거지. 복지부에서 돈 그거 몇억 그거 홍보 예산비 받아 놔놓고 그거에 목이 쫄려가지고 갖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 짓을 왜 합니까 하는 거예요. 돈 밖에서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력으로 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각 지회부터도 중앙에서 어떤 이득이 내려오고 기다리고 뭐를 받으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회가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회원들 확충하고 해서 최종에서 돈 남으면 중앙회에다가 각 지회별로 분담금식으로 좀 올려 보내주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회는 뭘 해야 되느냐.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드나들 때 지회는 자기 지역의 시청 드나들고 도청 드나들고 그거 해야지 되죠. 또 마찬가지로 지부가 있고 지회가 있는데 지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회는 뭐 구청 드나들고 각자들 자기가 있는 데 드나들면서 자기 지역에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내려고 애를 써야지 되는 것이죠. 중앙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중앙회를 도와주는 지부가 돼야 되고 또 중앙회를 도와주는 지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뿐 아니라
회원들의 자기 공개, 자기 개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럴 때만이 임원 및 회원들의 인맥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맨 끝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넘어야 할 병. 우리 당사자들은 제발 병 때문이라는 핑계 그만 댑시다. 아무리 병이 있더라도,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소신껏 잘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그래서 10년 세월, 20년 세월 주변에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쉬쉬하면서 심지어는 건강보험 적용도 안 받고 처음 초발하면 다 그렇잖아요. 다 건강보험도 안 하고 다 그냥 자비로 그 비싼 한 달에 입원하면 2천만 원씩 내야 되는 거를 그렇게 돈을 때려박아 가면서 하잖아요. 다들 주변에 안 알리고 체면 때문에 안 알리고 쉬쉬하면서 내 자식 하나 어떻게든 낫게 하겠다고 그래서 거의 모든 가족들이 집 한 채 값은 기본으로 다 날려요. 거의 그 돈 그렇게 허망하게 안 날리고 잘 아껴서 이런 다 같이 잘 사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 한 채 값 날려도 자식 못 살려내요. 그 방법으로는 내 자식 하나 살리겠다는 방법으로는 내 자식 하나도 못 살려낸다는 이야기예요. 다 같이 살겠다라고 할 때 사는 거지. 제발 내 자식 하나 살리는 그 방법.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공개가 안 되고는 계속해 내 자식 하나 살리겠다고 내 모든 노력과 돈은 내 자식 하나한테만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면 성과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공개, 자기 개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하나 어떻게 가느냐.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전문가들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이에요. 우리 전문가들이 제발 목의 힘을 빼야지 돼요.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